everybody, and welcome back to my channel. If you're new, my name is Adina, and for today's video, I will be continuing to catch up in Run BTS, and I will be reacting to Run BTS episode 77. I just finished watching episode 76, which was the last part of their whole Taliban drama little series they did, which was so cute. I love that. They looked like they had so much fun, but I'm so excited to be moving on and seeing what they are doing next.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straight into this. I'm skipping the intros in these Run BTS episodes from now on because the song keeps getting copyrighted, and just to avoid all that, I'm just gonna skip over and just get straight into the episode. So this is episode 77, Food Guest 1, which means I guess there's gonna be multiple parts to this. I don't know what the heck food guest means, but I guess we'll find out. I have Cookie with me to watch. He will be my reaction buddy from now on, most likely. I also have a cup of tea here because I was feeling really cold and I made a cup of tea. So I'll be drinking this while watching. All right, let's get straight into it. All right, let's start the video in 3, 2, 1, play. Run BTS. This setup looks familiar. From Twitter. 특집입니다, 여러분. 맛객이요? 맛객 특집에 맞게 게임들이 모두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식.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 팀을 우선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힘들어도 정해졌는데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팀 김석진이요. 김석진 팀 하자. 얼마나? 김석진이요, 저희 팀. 저희 김석진 팀이요. There's always a team, 김석진. 인기 폭발인데요. 그러게요. 자 그쪽 뭐? And he's the MC this time, so. 김석진? 네. 우리는 김석진 어때? 아,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석진 팀 어때요? 석진 팀 좋다. No, they're both. 김석진 팀 대. They're both using his name. 김석진 팀 대. 석진 팀 하실 겁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우리 교포야. 교포 팀. 오케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김석진 팀 대 석진 팀. 석진 팀. 오케이, 그렇게 팀명 다 정하셨으면 이번에 두 팀으로 진행되는 게임이 또 있습니다. 이게 본 게임 시작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입니다. 오케이. 진 팀한테 하나도 없는 건 너무하다. 숟가락 한 입. 형 저한테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재혁 씨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저는. 슈가 씨 자신 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오,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만 MC는 벌칙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제 MC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팀을 이제 결정. 그렇죠. MC 맡겨 주세요. They're like you're not escaping this. No no. 슈가 알겠습니다. 형은 김석진 팀일 거예요. 석진 팀. 자 그럼 저는 보지 않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나 봤다. 어떡하냐. 봤어. 어떻게 해? 자 저는 안 봤습니다. 그쵸 형, 형 보면 안 되죠. 이제 할 수 있겠네. 이제 김석진 있는 석진 팀, 김석진 있는 김석진 팀들 한 번도 못 해봤잖아. 그렇죠. 드디어 되는군요. 축하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 게임에 앞서서 기합 한번 넣고 들어가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기합 안 넣었네. 포기했어요. 네, 포기했어요. 자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해봤을 겁니다. 뷔페 가면 뭐든 먹고 뷔페 가면 게임. 달려라 방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룰을 더 추가했습니다. 네? 정말 달려야 되나요? 아니요. 뷔페 가면 뭐 치킨도 있고 모션도 추가해 주셔야 돼요. 모션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죠. 와. 아니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준 씨, 유엔에서 연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요. 그럼 하세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묘하게 설득되는데? 네. I'm somehow convinced.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모션은 꼭 이 음식과 관련된 모션이 아니더라도 막 뭐 치킨 그쵸, 일부러 하는 거? 치킨 아니 근데 일부러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해봐. 치킨도 일부러 어렵게 하세요. 공격이에요. 우리는 모션에 치킨도 있고 막 치킨도 있고 막 우리는 저쪽 분을 노려야 돼요. 근데 아시죠? 결국 본인 또
본인 팀들도 해야 돼요.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안 넘어가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거 다섯 개 못 넘어갔다. 다섯 개? 세 개도 못 넘어갈걸? 자, 어디로 갈까요, 저희? 일단 팀을 바꿔야죠. 아니 그러니까 중간 사람이 옮기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헷갈려. 지민이 화이팅! 자신 있지. 자, 지민아, 우리 어디로 갑니까? 남준 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준 씨, 먼저 뷔페 가면으로 시작해 주시죠.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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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인기가 있어요. 인기관이었나요? 불쾌감이 있다고. 인기가 있어요. 나이사. 형이 이겨줄게. 알지? 모의고사 때에도 suck at this game. 자 그러면은 거기서 앞으로 시작과 탈락을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하나요? 이번에는 B가 탈락을 했으니까 그대로 남준 씨부터. 아 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다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어서요? 이어서라고요? 저 까먹었는데. 아니 아니 이어서 이어서. 자 이어서 하십니다. 태호 씨. 너무 어려운데? 알았어 알았어. 2라운드 누구부터? 누구부터? 5, 6, 7, 8 I be back. 아, 아 치킨도 있고, 아 닭강. 어? Yeah. Sushi. You forgot sushi. 아, 또 봐. 미시, 바로 들어와 있어. 3라운드 시작. 5, 6, 7, 8 Be back. 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식탁도 있고, 참치도 있고, 의자도 있고. 오. Be back. 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식탁도 있고. He forgot his own. 좋아, 지금 2대1입니다, 2대1. 시작하겠습니다. 2대1 나왔습니다. 자, 오케이. 아, 이거 나 마지막이라서 됐다. 그냥 비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나왔다, 저 뭐예요? 가시죠. 오케이, 자, 5, 6, 7, 8 아, 비페에 가면 뭐야? Didn't even get to the first one. 과도한 긴장하면 안 되네. 마지막 1대1 대결입니다. 아, 자 누구야 누구야? 마지막 1대1 대결은 아. 정국 씨부터. 정국과. 정국 vs 김해. 자 너무 너무 잘해주시죠. 5, 6, 7, 8 비페 가면. 이거는 공정하게 둘 중에 누가 시작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어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 그래, 그래. 자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봐, 스킨 쳐봐. 형씨 앞으로 나오세요. 너 지금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Continue. 자,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자, 손바닥 밀치기 게임으로. Here comes the new champ.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Yes, I've seen that clip right there. On Twitter. 밀치기로 해서 이기는 사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는 사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기는 사람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지, 손바닥 밀치기는 아니지, 손바닥 힘이니까. 손바닥 밀치기. 아니야, 힘이야.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혹시 안전을 위해서 네. 자, 제가 뒤에 한 명씩 있겠습니다. 오케이, 뒤에 한 명씩. 자, 자. 이쪽 태영이. 자, 준비하시고, 준비! 네? 채! 장! I've seen this clip on Twitter too. 자, 빨리 밀치세요! 여러분, 웃음 참기 게임이 아니에요. 준비됐어요? 네. 갈게요. 아니 둘이 사귀었어. 어, 지민 씨 탈락. 탈락. 오케이 그냥 나오게. 오케이. 누가 치킨? 아, 알지 알지. 아 여러분 우정행입니다. 네? 우정행이에요. 우정행이에요. 아, 여러분 아 팀원인데 도와줄 수 있는 안 거잖아요. 됩니다. 자 갑시다. 자 5, 6, 7, 8 뷔페 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식탁도 있고. 투나! 투나! 지나 젖잘싸. 하지만 잘 싸웠다. 역시 너무 힘들다. 네 어쨌든 첫 번째 게임의 우승자는 석진팀. 석진팀이야. 우승팀이.
어, 이제 성당. 성당. 오케이. 무슨 김에게는 제가 접시를 두 접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같다. 아, 근데 벌써 접시를 어, 벌써 제가 주는 건가요? 이렇게 게임을 할 때마다 접시를 두 접시씩 제가 아, 지금 잘 해드립니다. 어, 진짜 아. 청소 많이 때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멋있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네, 두 번째 게임. 근데 그게 더 목이 아플 것 같은데요. 왜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은 입으로 그려요입니다. 입으로 그려요? like this little this music in between for the little the sections where they explain the rules of the game. I really like this music. I don't know why, but I do.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오케이, 음식들 푸드. 그리고 또 MC 찬스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 찬스는 팀당 단 한 번 MC가 그림을 대신 그려주세요. 아, 그게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예. 야, 고민하겠습니다. 아, 이게 멀티가 아니에요, 멀티. 가위바위보죠. 진사 MC 찬스 쓰기로 하죠. 이 찬스는 팀원 누군가가 제시어를 보기 전에 네. 사용하겠다고 먼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쓸리가 없겠네요. 아, 무슨, 네. 무조건.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서 무조건 한 번씩 꼭 써야 됩니다. 아, 네. 형이 손으로 그래도 못 알아볼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기억났나요? 아메리카노. 미국이잖아, 저거. 아, 박미정! 아메리카노. 정답! Oh, what a throwback. 잘 들었다. 와, 네, 완벽하다니까. 다시 한번 보여줘. 와, 아메리카노. 야, 이 형 센스 있네. 와. 맞아, 준이 형이 센스가 있어, 근데 그런 거에. 제가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러면 저쪽에 직원석을 계속 따라가자. 오케이, 그러면은 A안과 B안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A안이요. A안이요? 네. 그렇다면 이쪽은 자연스럽게 B안. 이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네. 정말 최고의 MC야. 너무 자연스러워. 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은 나와주시죠. 오케이. 아, 일단 형 먼저. 아니지. 아니지. 너가 한 번 하나 더 그려야 될게 네가 먼저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못 그려. 야, 입으로 그리는데 누가 그리는 게 분명하겠냐? 자, 준비하세요. Okay, let's get to the lead. 아, 이런 거 그려져요? 한번 풀어봐, 한번 풀어봐. 오, 우와. 우와, 신기하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시어 어디 있습니까? What kind of contraption? I have never seen such a thing. A blowing pad. You blow into it and you can draw. What? 라면. 땡! 팥빙수! 땡! 오, 너무 어려워! 아이스크림! 땡! 아, 잘 그린다. 너무 잘 그린다. 아, 저거 딱 봐도 그건데? 너무 맛집! 저 모자 하트인가요? 땡! 아, 팥빙수! 땡! 아, 뜨거워. 뽀빠! 아, 오케이! 땡! 닭도리타! 땡! 다 먹은! 땡! 팥빙수! 땡! 닭인데, 저거? 찜닭! 정답! 정답! 나 다음 사람! 형아. 나야. 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자, 맞아요. 어, 예. 여러분, 제 찬스 꼭 쓰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바로 남준 씨. 뭐 이게 생각보다 조절이 안 돼요, 형. 남준 씨, 뭐 하세요?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저도 오 가시. 뭔지 뭐야? 자. 정우 씨 빨리 가서 앉으세요. 괜찮아요. 어, 남준. 들어갑니다, 남준 씨. 어, 주니. 사무하게. 어 my god, he's breaking Got a distraction, back at it again. 들고 그래요, 그냥. 자, 더 하지 마, 남주아. 야, 들고 그래, 들고. 남주아, 들고 그래. 간다, 빨리 가. This is the whole mess. Oh my god.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좋습니다. 어, 주시. 떡꼬치. 주먹. 주먹밥! 네! 저게 뭐야? 떡볶이! 정답! 어, 진짜? 자, 다음! 와, 이거. I'm just... Oh, God, I'm replaying. 그거 이쪽 부른 거지? 네. 자, 그거 여러분, 제 찬스 써야 됩니다. 햄버거! 정답! 어, 진짜 천재 아니야? 빨리. 오케이, 쿠키. 아, 왜, 또 뭐? 야. 아! 자, 뭐야, 뭔데? 저거 어떻게 맞춰? 이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PC방에 자주 가신 분들이 알 수 있어요. 떡꼬치. 아, 소떡. 소떡이네. 떡꼬치. 정답! 오케이. 소떡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제 찬스 써야 됩니다. 자, 진영 써야 됩니다. 자, 진영! 진영 맨 마지막에. 지금 맨 마지막 아니야? 다섯 개? 어, 맨 마지막이다. 맨 마지막. 찐 찬스. 찐! 찐! 잠깐만.
남주야 들어와. 남주야 들어와. 들어와.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남주 뭐가 좋아? 자. 시작해요. 자. 해 보세요. 뭔데? 지효. 가자. 군고구마. 뭐야 이게? 정답! 진은 윤기. They have this connection. 윤기 is also able to get.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빨리 들어가 있어. 빨리 들어가 있어. 아유. 가만 있어. 내가 봤어. 아, 그자 왜 일곱 개야? 초록색이야? 초록색인가 보네. 뭐야 이게? 저걸 이렇게 군고구마 땡! 상추! 땡! 아 뭐하는 짓이야? 땡! 뭐야 저게? 아이 또 부르는 뭐야 오늘 저게? 다시 할게요. 다시 차분하게. 자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요. 깨깍깨깍깨깍 오케이 우리에게 지금 유리하고 있어요. 떡볶이 땡! 군고구마 땡! 여러분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삼각기 뭐지? 형 그게 최대예요? 형 그게 최선입니까? You can do your best. 창문? 창문? 라인 땡! 아까 떡볶이랑 뭐가 달라져? 이게 여기 색을 잘 골라야 돼, 이거. 그러니까. 떡볶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 그랬을 때. 자, 끝났는데요. 사실 30초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자, 카운트다운. 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파전이었습니다. 와, 이거 어렵다. 가전짠데. 한채였어. 저걸 보고 바짝 떠오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오케이. 아, 다들 첫 문제가 이렇게 돈다. 강적이네요. 지민아, 지민아 열 수 있지? 오케이. 지민 씨 준비 됐습니까? 예. 기합 소리 한번 넣어주시죠. 저 찜과 달리 분위기가 좋군요. Why are they like this? 자, 그러면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와, 진짜 못 봤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아니, 나 못 봤다. I mean, that should be too hard. 포스트! Right? 전자레인지? 스테이크? 땡! 이거 되게 맛있잖아요.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는 못 맞출 수가 없지. 공격 문제 못 봤잖아요. 어. 뭐랑 플러스라고? 삼각김밥! 오! 주먹밥! 오! 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김밥! 오! 치즈롤! 오! 나름 열심히 한 건데. 아, 아 뭐야? 야, 큰일 났어. 꿀만 어떻게 쓰는 줄 알고요? 제가 보기엔 색깔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걸 다 검은색으로 그리셨는데요? Why did you tell him that? He's on the other team. Come on, 남준. 색깔이 있나요? 어? 아. 어? 와, 이렇게 하면 야, 저런 음식이 있어. 너무, 저런 색상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데. 혹시 액체괴물 아닌가요? 아, 뭐야? 누나. 생각 많이 뜬데 이거. 난 허기 형이 더 기대가 된다. 오. 여러분들, 그 김석진 팀. 그 남준 씨 하이파이브 좀 쳐 주시죠. 김석진 팀. It happened again. 팀인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뭐야? 네모가? 저 양배추야. 양배추인데 그 양배추랑 싸먹는 뭐야? He's getting there. There you go. There you go. 너무 잘했어. He had to break it down real quick. 야, 이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지. 요거는 너무 많지. 요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아, 요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려운데요. 아, 요러면 어렵죠. 아, 요런 어려운데요. 자, 아니, 참나게 괜찮아. 태영아, 시간 있어. 라면? 오. 지금 치즈가 먹고 예술하고 있죠? 역시 오늘 완전 예술인이잖아. 생선구이? 야 지금 저 되게 잘 어울린다. 네 라면! 땡. 조개? 조개탕! 땡. 아그 라면. 조개구이! 땡. 조개. 땡. 키조개! 땡. 조개구이! 땡. 아니 아 여기서 둘이 똑같은 거는 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데. I said ramen like five times. 김이 모락모락 나네. 괜찮아 태영아. 다시 그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다시 그려봐. 새로운 방식으로. 조개 말고 다른 거에 힌트를 줘봐. 절규! 조개까지는 알겠어. 어? 이게 뭐죠? 뭐? 어? 벼락인가요? 어? 이게 뭐죠? 미역? 어 예술이네요. 적당히 해야지.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아 야 나 못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부르사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표현을 못해. 야 그냥 잘못 그린 거야. 역시 그의 예술세계. 이거는 잘못 그렸어요. 아니야 조개 화로구이? 땡이라고요. 아 형 너무 어려워.
유명하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먹던 겁니다. 우리가 제일 안 먹던 게 있었나요? 당연히 그렇긴 하네요. What was it? 칼국수? 면이네, 면. Is that what it was? 면인데 아, 뭐야? 그게 면. 면이야? 아, 태훈 씨. 해물라면? 태훈 씨.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칼국수. 나 같으면 그걸 그렸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쉽다고. 그게 아니라고. 젓가락 칼. 아. 뭐야? 젓가락 칼? 뭐야? 아, 칼, 칼국수요? 정답! 와우. 와우,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저희 지금 칼부터 그렸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박사는 났습니다. 들고 계세요. 자, 아, 그치, 그냥 그래, 그래, 그래. 자, 자, 보여, 보여. 어, 맞아, 맞아, 미안하다. 와, 야! 야! 10초 추가해주세요. 아, 입으로 말한 거 같은데. 나 당황했어, 나 당황했어. 방금 입으로 말한 거 같은데요? 아니, 이거 쉬워. 야, 이거 딱 뭐가 알지? 이거 모르면 진짜. 10초 추가해주세요, 말에 있어? 고등어 구이. 고등어 구이. 땡. 붕어. 땡. 붕어빵. 우와! 자, 여러분 할 거예요? 형, 형, 이쪽으로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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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just dropped the pad with the words. He was like, oh. 자, 오케이. 자. 와, 이건 진짜. 와, 웨일. 나름 잘 배웠는데? 웨일. 진흥어리, 진흥어리. 야, 이건 진짜. 진흥어리. 아, 샥스핀. 와, 오케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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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지미, 나가, 빨리, 빨리.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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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표시 없어, 빨리. 형, 그, 아까 사실, 호비랑 진이 그린 걸 좀 보려고 끝났는데, 계속. 아. 와, 와, 와. 와. 어제 너무 길더라. 아, 진짜, 나. 보쌈, 보쌈. 보쌈이 조금. 보쌈이 좀 어렵다. 보쌈이 어렵다. 아니, 국수를 어떻게 표현하지? 아니, 칼 먼저 그렸어야지. 칼 먼저 그리고 뜨거운 거 그렸으면 칼 먼저 그리고. 네, 아쉽습니다, 여러분. 뭐야, 야, 너 우리 오늘 밥 못 먹겠다. 아, 설마 우리 네 그릇이야? 아우, 배부른데 벌써 왔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북튕김 팀의 승리로 택시를 뒤집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게임은 바로 눈치로 맞춰라. 눈치로 맞춰라? 아, 내가 또, 제가 또 눈치 게임, 아, 눈치 1단입니다. 1단이요? 9단이 마지막이라면서요. 9단이 마지막. 아, 1단이야? 저번 이 게임을 했을 때는 태영이가 굉장히 잘했었죠. 빨리 가시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et's go. 준비, 시작! 멸치로 뭐 하고 멸치랑 조청 그리고 뭐야 뭐 한번 볶고 거기다가 정답! 정답! 멸치볶음 팀 이름을 말해주셔야 됩니다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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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진팀! 멸치볶음 몇 번 멸치볶음입니까? 아이고 몇 번이 왜 있어? 객관식 아니었어요? 객관식입니다 아, 어, 객관식이었어? 네. 3번 멸치볶음 3번 멸치볶음 틀렸습니다 김석진! 김석진 2번 멸치볶음 2번 멸치볶음 틀렸습니다. 석진김! 석진김! 1번 멸치볶음. 1번 멸치볶음! 와. 틀렸습니다. 김석진! 멸치볶음... 네, 김석진. 7번 멸치볶음. 7번. 럭키 7. 5번까지밖에 없습니다. 김석진! 아, 김석진! 5번이 아니라 4번 멸치볶음. 4번은 멸치볶음인데 멸치볶음이 정답이 아니에요. 석진김! 아, 잠깐만. 객관식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왜 객관식인데 우리 맞추고 있냐, 우리가. 1번. 호두. 멸치볶음. 오, 아, 2번. 꽈리고추. 멸치볶음. 3번. 고추장. 멸치볶음. 4번. 멸치볶음. 5번. 견과류. 석진이. 멸치볶음. 석진이. 5번. 견과류. 멸치볶음.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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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e fact that he literally waited until they were already guessing to say that was a multiple choice question. Okay, 두 번째 문제 들려 주시죠. 자,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아, 약간 그 객관식인가요? 객관식. 아, 네. 한번 불러 주시죠. 먼저 도전하실 분 없습니까? 아, 아, 야. 아니, 이거 먼저 도전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객관식을 들려 주세요. 4번 잡채? He's still trying. 오케이. 1번. 오징어채 볶음. 2번. 오징어 두루치기. 맞지? 오징어 맞지? 3번. 오징어 숙회. 4번. 오징어 찌개. 5번 오징어 볶음. 솔직히 6번? 6번? 6번 있어요? 네. 없습니다. 외쳤습니다, 할디. 섭진킹. 섭진킹. 5번 오징어 볶음.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양파 들어갔어. 채운다! 와. 우리도 일단 해봐야 돼. 네, 가봅시다. 네, 네. 자, 세 번째 게임 눈치로 맞춰. 세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번 도와주면 끝나는 거잖아. 2번 게임. 준비! 시작! 자! 오징어는 내장과 껍질이 기관 후 몸통 안쪽의 사선으로 칼집을 내어 그리고 3cm, 13cm 길이로 뺀다. 낙지는 머릿속 만물을 헤아리고 수금으로 침을 나가며 씹는다. 두 번째, 새우, 홍합, 연합은 수금물에 씹고 붓기는 칼툼하도록 자른다. 세 번째, 콩나물은 씻어 건지고 양파는 불꽃에 썰고 미나리는 붓을 헤아리라고 3cm 길이로 썰고 깻잎은 반으로 자르고 예쁘는 맛을 쓴다. 네 번째, 감자와 나머지 재료를 섞어서 찐 양념을 만든다. 여섯 번째, Jungkook hears certain ingredients that he tells Yoongi, and Yoongi's like, he like racks his brain of all the recipes he knows and tries to figure out what involves what ingredients. And then Namjoon's just there. 1번 해물탕. 해물탕? 네. 2번 해신탕. 해신탕? 3번 해물찜. 해물찜? 김석진. 김석진. 1번 해물탕. 땡! 2번. 정답. 아, 석진킴. 석진킴. 3번 해물찜. 설마 진짜로? 나 정답이야. 빨리하게 빨리하게. 정답과 정답이다. 빨리하게. 정답. 정답. 나 미나리. 1월이. 미나리 맞아? 미나리. 1월이. 1쪽에다 많이 써. 오징어. 오 마이 갓. 지즈. It was just like. Showed up! Showed up! Yeah! Thanks. Oh, 끝났어. 정신 아닙니다. 정신 아니라고요. 아, 진짜. They were doing so well in the beginning. They had us in the first half. Yeah! 상표. 자, 여기서 결판 냅시다. 지금 비기고 있어요. 야, 상표 있고 흐름을 바꿨구만. Oh my god, that was so good. I liked, oh, that was such a fun episode. I enjoyed that so much. I'm so excited to move on to see the rest of it, to see what happens next. Obviously, it seems like the other team is gonna start to gain all those points in this game. But, oh, that was really fun. I really enjoyed that. Okay, I'm gonna end this quickly so I can move on to the next episode. But that is it.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If you like this video, give it a thumbs up. Comment down below what other videos you'd like me to react to. And if you want to see more, subscribe to my channel. And I'll see you guys next video. Bye! I got you.